도련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응?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상회에 이런저런 주문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어르신께서 도련님을 보게 되면 꼭 남아서 도와달라고 특별히 분부하셨습니다. 그렇군. 먼저 사람을 배치해서 주문서를 분류해줘. 조금 있다 내가 직접 처리할게. 다행이에요. 도련님이 계셔서 안심입니다. 행추! 여기 있었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여행자 페이몬, 잠시만 기다려줘. 우가, 난 손님이 있으니 먼저 가서 일 봐. 상해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알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들 나누세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무슨 일이야? 내가 도울 일 있어? 행추! 너 명화부유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아, 너희도 은광님이 개최한 시합에 참가하는구나. 너희도라고? 설마... 사실 비운상에 지금 명화부유석이 있긴 한데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다른 사람이 경매를 위해 우리 쪽에 맡긴 거야. 너희가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이 가격을 물어보고 갔어. 물건은 흔치 않을수록 귀한 법이잖아? 최종 거래가는 아마 5억 모라를 넘겠지? 5억 모라? 이 부유석을 사는 건 나도 추천하지 않아.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만한 가치가 없거든. 하지만 명화부유석이 없으면... 조급해하지 마. 혹시 명예서화진군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누구야? 명예서화진군. 예전에 리수첩 산진군과 사이가 아주 좋았지. 근데 이미 별세했다고 알고 있어. 맞아요. 저 말고도 그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요. 한웅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명예서화진군은 손수 성계를 건설하여 각종 진귀한 보물을 보관했다고 해. 그중에 너희가 찾는 명화부유석도 있을 거야. 명예서화진군이 세상을 떠난 후 성계도 함께 황폐해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 최근 야사서적을 좀 수집했는데 거기서 이 선계와 관련된 내용을 봤던 것 같아. 몇 번 대조해본 결과 성계는 아마 리사교 부근일 거야. 잘 됐네. 근데 진짜 우리가 가져가도 되나? 좀 불경한 거 아닐까? 괜찮아. 내가 알기로 명예서화진군은 도량이 넓은 분이셨으니 살아계셨어도 이런 사소한 걸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도량이 넓은 분이라 상당히 새로운 관점이군요. 어느 책에서 보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산속에 떠도는 소문일 뿐이야. 가자고. 이 아가씨 내 친구랑 좀 닮은 느낌인데? 참, 한 가지 더. 성계는 구조가 정교하고 일반적으로 자체 방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오랜 시간 방치돼서 마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 응, 조심할게. 고마워, 행추. 이 근처 같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방금 특이한 성가 술법이 여기 있던 흔적을 전부 감춰버렸는데 내가 술법을 제거했어. 다시 자세히 찾아보자. 그럼 다시 잘 찾아보자. 저기 봐! 설령이 하나 더 늘어난 거 아니야?
얼어붙어라. 선령이 여기에서 사라졌어. 가서 한번 볼까? 우와, 우리 방금 폭포에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로 왔지? 구름이 많아서 하늘 높이 있는 것 같아. 여기가 바로 선계일 거야. 이변이 없다면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명화 부유석이 있겠지. 아, 정말? 어디 보자. 어라? 저건 아까 우리가 본 선령 아니야? 봐! 구름 밑으로 들어갔어!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바위랑 나무도 불완전해. 구름 밑에 또 뭐가 있는 건가? 이건 진짜 구름이 아니라 공간을 분리하는 술법이야. 내려가려면 술법을 유지하는 장치부터 파괴해야 돼. 좋아! 그럼 빨리 가보자! 여기 마물의 기운이 있어.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 명을 들어라. 하! 하! 기와 정신을 하나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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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의 얼음 분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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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 참모습을 부여하리. 이건 어때? 얌전히 있어. 이건 어때?
침입자 취급을 받은 것 같군. 괜찮아, 이런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참모습을 부여하리. 핫! 차가운 얼음의 화신! 얌전히 있어! 참모습을 부여하리. 이건 어때? 장치의 코어가 드러났어. 지금이야. 영혼 소환. 얌전히 있어. 명을 들어라. 내려가야 할 것 같아. 그 전에 2층의 방어 장치부터 파괴하자고. 난 꿈이다. 이건 어때? 참모습을 부여하리. 난 꿈이다. 광란의 기세! 나타나! 조금만 참아. 엄청 아플 걸. 만물을 움직인다. 감기 조심. 계율에 따라 행하리. 심판한다. 참모습을 부여하리. 얌전히 있어. 무릉덩이어서 천만 다행이야. 아님 큰일 날 뻔했어. 으아, 선령이 또 가버린다. 빨리 쫓아가자. 얼어붙어라.
이 돌벽은 뭔가 좀 달라 보여. 가까이에서 봐보자. 명을 들어라, 나타나. 이 순간을 영원하게 만들어주지. 간다. 의식의 얼음 분신. 하늘의 측량. 참모습을 부여하리. 이건 어때? 얌전히 있어! 의식의 얼음 분신. 기와 정신을 하나로. 이건 어때? 계율에 따라 행하리. 얼어붙어라. 영혼 소환. 얌전히 있어. 명을 들어라. 참모습을 부여하리. 참모습을 부여하리. 연기 신속.
기와 정신을 하나로. 조금만 참아. 엄청 아플 거야. 실수했군. 의식의 얼음 분신. 의식의 얼음 분신. 하늘의 칙명. 나타나 기와 정신을 하나로. 미견 물체. 아녀 반성. 멀리 있는 게 명화 부유석 아닐까? 구수경청. 이게 바로 은강이 말한 명화 부유석? 우와, 이렇게나 클 줄이야. 에이, 그건 그래. 근데 얘는 왜 공중에 안 떠있지? 부유석은 비활성화 상태에선 공중에 뜨지 않아. 외형은 평범한 돌과 다르지만 무게는 비슷해. 활성화되어야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속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지. 아, 그렇구나. 신학은 정말 아는 게 많네. 내 스승님이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시거든. 한가할 때 늘 나를 붙들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 들었을 땐 별 흥미 없었는데 이렇게 쓸모있는 날이 올 줄이야. 아 참!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여기서 활성화하면 가져갈 수가 없잖아! 우리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 버릴 거라고! 근데 활성화를 안 하면 천근은 좋게 넘어 보이는 돌을 어떻게 옮기지? 걱정 마. 이 정도 무게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조심해! 안심해. 거대한 부유석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건 아니까 조심히 운반하지. 파손될 일은 없을 거야. 나? 그래! 아무리 너여도 이렇게 무거운 걸 찌이면 다칠 거 아니야.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조심하는 건 상식이라고. 그렇구나. 고마워. 그럼 난 부유석 가지고 먼저 가볼게. 나중에 공사 현장에서 만나.
이렇게 무거운 걸 들다니. 응, 역시 신학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빨리 따라가서 공사 현장 근처에서 합류하자. 이건 어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생각하지.